강원도 정선의 착한 식당 번영 슈퍼. 우연히는 절대 갈 수 없는 곳이고 마음먹고 가야 한다. 슈퍼인데 안에 물건은 별로 없고 밥 손님들로 가득하다. 허름하다고 무작정 방문하면 안 되고 예약 필수이다. 너무너무너무 먼 곳이기 때문에 제발 헛걸음하지 말고 예약하길 바란다. 아님 근처에 유명한 리조트가 있던데 목적지로 잡고 여기 들려도 좋을 것 같다. 너무 비싸서 나는 못 가봤지만 이곳은 가격이 비현실적이다. 이게 5,000원이다. 다 손수한 반찬들. 물가 올랐다고 음식값 올리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식당들과 참 많이 비교된다. 강된장인데 그냥 한번 먹어보니 소금을 한 움큼 먹은 것처럼 짜다. 아무것도 없는 미역국인데 진하니 맛있었다. 보리밥에 반찬 하나씩 모두 올려보았다. 강된장이 짜기 때문에 고추장 넣기 전에 간을 보고 결정하면 된다. 나는 고추장을 넣었지만 안 넣었어도 충분히 맛있었을 듯하다. 들기름인데 냄새가 정말 고소하다. 강된장에 고추장까지 생각 없이 넣었더니 아주 짜다. 그래도 맛있었다. 김치가 딱 봐도 직접 담은 김치다.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음식 콧등치기. 메밀 몇 발이 굵고 짧아서 국수가 콧등을 스친다고 하여 콧등치기. 국물이 삼삼하니 정말 고소하고 진국이다.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먹어도 배부를 정도이다.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면 시원하게 해장으로도 좋겠다. 만둣국을 못 시켜본 게 뭐냐 싶다. 보리밥 두 개 콧등치기도 겨우 다 먹었기 때문이다. 진짜 최고였다. 겨울마다 생각이 날 것 같다. 이런 지역 여행의 장점은 그 동네만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점이다. 우리 동네엔 없는 음식, 여행의 묘미. 면발이 짧아서 젓가락질 하기에 좀 불편했다. 밑반찬들도 집에서 먹는 것처럼 하나같이 다 맛있었다. 꼭 재방문하고 싶다. 근데 너무 멀다. 음식을 먹는데 고마운 마음이 들기는 처음이다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.